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오지 트레킹 코스에서 딱 오다 보면 비동 승강장이라는 데입니다. 그 협곡열차 운행 시간표를 보면 이곳에서 잠시 정차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지나가서 보지는 못했고 자세하게 좀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면 현재 시간이 13시 35분이니까 지나갔습니다. 아, 비동역에서 아까 지나가서 저쪽에 이제 그 모이는 열차고 쭉 보면은 여기서부터 승부역부터 양원역까지 약 한 5.6km를 트레킹 코스로 돼서 저희 오다가 같은 분하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V트레인을 계곡을 따라서 쭉 있는 곳인데 일반인들이 직접 서서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차량을 타고 이쪽까지 더 이상 이제 차량은 출발 못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내려가기 전에 쭉 보고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 스위스 수교 50주년 비동 양원간 체르마트길 하이킹 출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로 가는 길이 아주 멋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단 차량으로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보고 나머지들은 이제 저희가 다시 돌아서 저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곳 이제 그 터널까지 지금 쭉 나온 길인데 계곡은 좀 상당히 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쭉 한번 여러분들이 내려가면서 이쪽 트레킹 코스를 한번 쭉 보시고 지금 철길이로 지나가는데 아마 이제 이런 그 철길이 일반 시내에서는 상당히 보기 어렵지만 이런 과거에 운행하던 코스를 만들어서 하던 곳으로는 아주 좋고요. 어우 지금 헤럴드 경제 차량이 왔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쭉 보시면서 하여튼 이곳에서 그 잠시 들려서 이렇게 사진 포토타임도 갖고 중요한 곳으로 만드는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킹 코스의 일부를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데 아마 좀 단풍이 좀 더 들고 그러면 더더욱 더 멋있을 것 같고 여름철에 오면은 이곳 계곡에 지금 물이 수량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더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차량을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